제주 5개 부속섬에서 생산한 특산물을 이동하기 위한 해상 운송비가 섬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됩니다. 운송자가 아닌 특산물 생산자와 유통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한 건데요. 이번 지원으로 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. 자, 이제 관심을 끄는 건 제주 본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 보낼 때 드는 해상 운송비에 대한 지원인데요. 제주 농민들의 오랜 바람에 대해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를 약속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. 7시 오늘 제주,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